오늘 발표는 제가 뭐 어떤 거를 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소개, 제가 한 일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메인이 컴퓨터 관련된 작업이니까 그에 관련된 뭐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하듯이 이제 연구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예, 연구실을 아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은 연구실이라는 게 따로 있진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다음과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덴탈 엔지니어링 그랩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칭으로 잡아놨고요. 항상 그렇듯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제가 한 연구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장표 비슷하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차세대 유전체 분석 관련된 분석들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간단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치과 관련된 수술 관련된 환자 분류에 있어서 분류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수술했을 때 예측 결과가 어떤지를 이제 머신러닝 가지고 풀어낸 연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 관련된 분석 같은 걸 부탁을 하시는, 같이 코어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으셔서 그에 관련된 분석도 진행을 했고요. 이 그림 관련돼서는 뒤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관련된 카운팅도 있었고, 거의 처음 시작하겠지만, 뭐, 패솔로지 이미지 관련돼서, 기계학습 같은 거, 아, 기계학습 딥러닝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문제도 좀 같이 연구를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옆에 비슷하게 기계학습 및 기타 방법들을 사용해서 템퍼러먼트 데벨러 조인 페인이 있는 환자분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관한 뭐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호 분석 관련된 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약간 간단하게 예제 한두개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뇌파 분석을 보통 이제 정상인 상태와 그 환자가 뭐 세데이션 되거나 안아야 되지 아 보통 마취 상태에 들어간 환자들 진정 내지 마취 상태에 들어간 환자들에 관한 분석을 필요에 따라서는 분류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연구자분께서 관심 있으신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돼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랭스를 파악하고 그 랭스의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에 관한 어떻게 보면 토픽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른 분석을 다양한 뭐 직접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아이디어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절트 같은 거 말씀을 드리면 그 리절트를 기반으로 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장점이라고 굳이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다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기초 분석에 의해서 컴퓨터를 좀더 오래 다루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임상이나 기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로 변환이 될때 그걸 도와드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메소드라든지 툴이라든지 아니면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기초나 임상 연구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성되면 다잘 진행을 하시지만 데이터가 좀 크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 분석이 좀 어떻게 보면 결과를 추출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계학습을 예로 들긴 했지만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수치는 기계학습에 관한 어떻게 기계학습 분야가 아닌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기계학습 들어갔을 때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이미지 분석, 신호 분석, 그리고 다양한 뭐 클리니컬 피처,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피처 다 사실 연관이 되는 분야기도 하고 뒤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가져오신 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하는데 제일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데이터라도 좀더 분석할 수 있는 폼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항상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과를 드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과물을 보여드리는 데까지 다양한 분석 방법을 다양한 피처들, 그러니까 다양한 메소드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튜닝하기도 하고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서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벨이라는 단어가 간단하게 지금 뭐 텐테이티브하게 몇 명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러니까 제 분야는 바이오덴탈 쪽, 덴탈 분야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 컴퓨테이션이라든지 신호분석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뭐 신호 애퀴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엔지니어링이고, 이 둘을 잘 연결하는 연구실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지어봤고요. 그리고 많이 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지식들을 다양한 컴퓨테이션 방법 내지는 정법적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제 미션이자 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콜라보레이션이 다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메소드를 제공해 드린 게 추가되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 아주 간단한 소개는 이렇게 드리면 될것 같고요. 뒤부터는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고,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지, 그런 도움을 받고 그에 따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미지 처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왔던 분석 중에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두개 정도로 가져왔고요. 다들 전립선암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립선에 캔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 특히 서양, 물론 이건 서양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듣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적은 캔서는 아니고요. 근데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핵심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수 있는 게,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가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여러 조직들의 그런 특성을 가진 조직들 물론 있긴 하지만, 프로스테이트 캔서 특징은 프로스테이트라는 티슈 자체가 매우 헤테로지니어스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캔서가 생기더라도 일단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고,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듯이 다양한 형태로 캔서 형태가 있고, 이 형태가 어디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게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어떻게 보면 진단을 필요한 게, 병변이 있으면 그 병변 전체를 확인을 해서 위와 같은 어떻게 보면 특징들이 있는 캔서 티슈를 찾고, 그 티슈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일일이 그레이딩 하는 게큰 역할이라고, 큰 이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맞물려, 그래서 되게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다른 고형암과 다르게 진단하기 매우 힘든 특성이 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거는 이제 다양한 이미지가, 특히 다이콘 같은 엑스레이 같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고 있긴 한데, 슬라이드 이미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병리학적에서도 슬라이드 이미지를 생성을 할수 있을 텐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늦네요. 슬라이드 이미지의 문제라면 문제가, 슬라이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매우 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5만 5만도 사실은 아주 큰 거보다는 좀 작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우 큰 형태고, 보통 엑스레이 이미지나 뭐 CT까지 가더라도 CT에서 CT의 레졸루션보다 훨씬 큰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셀 형태라든지 그런 거를 확대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가 단위, 아주 작은 게 메가 단위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옵시 같은 거에서 아주 작은 티슈들이 있을 경우에만 그 정도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큰 티슈 이미지가 있고, 이 티슈 이미지를 다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매우 빠른 인터넷 속도가 필요하고 등등등의
문제가 있고요.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는 이제 이미지 자체 하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큰 문제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위와 같이 다양한 레벨로 저장을 해서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에 따른 거를 다 극복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요. 역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는 어느 레벨 걸 잘라가지고 도대체 이미지를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른 후속 처리를 할 건지가 항상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적당한 레벨에서 적당한 이미지 패치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한 티슈에 하나의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이면 클래시피케이션, 뭐 그레이딩이면 그레이딩, 그런 걸 수행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같은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그리고 어려운 특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노가다스러운 방법이 기본 좀 약간 핸드크래프트된 메소드들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분 제가 했던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말씀드린 글리슨 스코어 관련된 이제 글리슨 스코어 그러니까 로우 그레이드 글리슨 스코어, 하이 그레이드 글리슨 스코어를 나눌 수 있는 메소드를 찾는데, 이제 보통은 그림을 아예 마커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 티슈는 어디야라고 표시가 되면 좋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거를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거의 없긴 해서요. 이때 연구로는 이제 그 티슈 자체를 통으로 넣고 이 티슈 하나에 이제 그레이딩이 있다라는 표시가 돼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분류할 건지를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패치를 자르고, 근데 패치를 자르는데도 슬라이드 이미지 크기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식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평균화하고 여기 필요 없는 백그라운드 잘라내고 뭐 그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핸드크래프트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이렇게 골라내고 거기를 이제 분류를 하는 문제가 분류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거를 간단한 딥러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건 약간 정이긴 한데, 다양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 보여드렸듯이 한 50만 개 되는 이제 이미지 패치 중에 이미지 패치 각각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각 이제 티슈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글리슨 스코어 이제 태깅이 붙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헤테로지니어스다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태그들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선 문제가 되는 태깅들도 있고 그 태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하이그레이드에 있는 패치들은 어쨌든 높게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들을 적용을 했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 개를 다 적용을 해서 결과물을 계속 산출을 해봤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이제 모델 튜닝들도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위에 레스넷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어느 정도 패치를 넣을 거며, 여기에 이제 레이어를 어떻게 길게 할 건지, 뭐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앞뒤를 어떻게 붙일 건지, 중간에 있는 애들의 뭐 파라미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다양한 파라미터들 튜닝이 적용이 돼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켜서 최적의 딥러닝 모델을 찾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중간적인 결과긴 한데, 기본적으로 학습해보면 약간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그레이드인 티슈도 로우그레이드나 노멀인 애들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높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ROC 커브가 나오는 거를 여기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라는 예상을 했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TCG,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슬라이드 이미지 TCG가 출처가 TCGA인데, 그 TCG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리니컬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딥러닝 피처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결과물까지 일단 얻은 상태고요. 이제 후속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해놓은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로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가 표시가 되는 거를
까지 보였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이미지 처리를 간단하게 잘라서 이제 딥러닝 학습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이제 연구도 수행을 했었고, 약간 다른 연구로는 이제 이미지에 기반의 연구도 수행을 했었는데 아까 그 전에 요모비신 랩의 김현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련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 J는 많이 특히 바이오 쪽에서 많이 쓰시는 이미지 툴이라는 건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다양하게 뭐 색깔 변환이라든지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도 가능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언어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루브 언어를 써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요. 해결하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거와 물론 당연히 3색이긴 한데 메인은 두 가지 플루로센트한 형광물질로 이렇게 염색이 된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마 다양하게 실험을 바꿔가면서 하신 거겠지만 기본적인 셀 형태를 이루는 마커와 셀의 제가 알기로는 DNA 데미지를 나타내는 셀 마커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제 결과물로는 이제 셀 형태에 나타나는 특정 마커의 인텐시티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오른쪽 같이 이렇게 아래 좀 길긴 한데 위에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루브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예. 부끄러운 내용도 좀 있으니 일단 넘어가게 되면, 결과물은 그 스크립트를 돌리면 자동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에서 셀을 카운팅을 하고요. 배치가 약간 어색한데 오른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 기반으로 셀 위치를 잡아서 셀 카운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레드셀에 있는 셀 마커에 있는 인텐시티를 세게 되는데, 그거 세는 방법은 왼쪽 위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 계산하고 인텐시티 위도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구하시는 분께서 제시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포사이가 몇개 이상이고 인텐시티가 뭐30 이상이면 30 이상으로 밝게 나온 애들이면 마커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각셀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걸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셀 기반이 아니고 각 스크린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기반으로 인텐시티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그 인텐시티가 온오프 개념이라면 이제 특정한 셀 데미지는 이제 해석을 하면 셀 데미지가 있는 셀들이 몇 개가 있는 건지, 아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인텐시티 기반, 그러니까 온오프 바이너리로 온오프 개념이니까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는 마커들이 하이하게 밝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를 나타내게 되면 오른쪽 같은 표를 제시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도 조금 해드렸던 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 처리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셀이라든지 아니면 패설로직한 티슈 같은 경우를 처리를 하는 경험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환자 분류라든지 아니면 케이스 분류라든지 그런 걸 하는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클래프트 페이션트 이제 나누는 유니어리 플래시 클래프트립 페이션트를 나누는 문제랑 버닝머스 신드롬 문제를 이제 같이 데이터를 주셨을 때 그거를 분석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얘기는 이제 유니터리하게 클래프트에 있는 어떻게 뭐 우리나라 말 언청인가요? 언청이 가는 환자가 있을 때 이걸 치료받았을 때 나중에 다시 대수술 필요한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그러니까 환자를 분류를 하고 싶다는 게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환자를 나누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크래프트 리븐 이런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술해야 될 이제 크라이티어리는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M
전 지부, 전 지부의 어떻게 상하 각도와 그 다음에 요 각, 어, 이 각, 그리고 이 각과 같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임상학적 판단으로 이제 환자를 수술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릴 때 미리 알고 싶다라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프라블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15세, 그러니까 팔로우업 돼서 이제 15세 때 이제 수술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 환자인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항상 같은 피처는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환자 수는 항상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뻔한 거는 다들 아니까 당연히 연구가 미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다 보면 기본적으로 특이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야 환자들을 모으는 게 되게 힘드시고요. 그래서 수십 명이면 많아도 수백 명 이상인 환자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수천 명쯤 되면 예, 감사드리다고 할 정도로 환자 수가 항상 적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이런 데이터를 주셨을 때 이제 생각할 게 많은 게 기계학습 방법이 오히려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피처가 특징들을 미리 출연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나서도 테스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결과물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을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시는 연구자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후자는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전자는 가능하면 피처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두 개를 항상 만족하는 거는 물론 NGS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T테스트 같은 걸로 추리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도 그런 연구가 많고 사실 T테스트 기반으로 추리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를 코코릴레이션 같은 게 일어날 경우에 이제 그거가 이제 추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머신러닝은 의도치는 않지만 그렇게 보면 최적으로 나누는 애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출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덜할 수도 있다는 물론 검증되진 않았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항상 머신러닝의 항상 파이널 골은 분류이기 때문에 그 분류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한 데이터를 주시면 대부분 이제 기학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분석 방법은 이 항상 여기가 되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힘이 많이 어떻게 보면 대화가 많피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만드신 분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데이터가 어떤 건지 계속 여쭤보면서 다양하게 뭐 카테고리컬하게 나누기도 하고 뭐 뉴머리컬하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 수치를 이제 이진화하기도 하고 이진화한 데이터를 조금 더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니 더미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정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델을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 어떻게 보면 모델 학습을 하고 가장 나은 결과를 계속 컴퓨터로 혹사시켜 가면서 그리고 계속 신경 써 가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드리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지나가면 날이긴 한데 이렇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할때 약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거든요. 로 데이터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좀더 정확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로 데이터를 추려서 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약간 예. 뭐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정리 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보시면서 뺀 데이터가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하시다 보면 약간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기본 바이너리로 만들게 되면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게 두 개가 코릴레이션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제 나중에 여쭤보면 이게 세컨더리하게 만든 데이터라서 그 데이터는 이제 삭제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로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고 이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케이스가 아주 많지 않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아래 같은 데이터가 있어서 뭐 노멀 리케이션하고 필요 없는 거 지워주고 뭐 그래서 쭉 정리를 하고 아웃라이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이 네 개에 비춰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를 피처 셀렉션 방법으로 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르타 같은 경우는 뒤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를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이 진짜 데이터를 줬을 때 이 데이터를 섞어서 이제 이 데이터하고 이 가짜 데이터를 계속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랜덤한 게 더 중요하다고 나오면 이 진짜 데이터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짜 데이터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이런 가짜 랜덤하게 섞인 가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중요하다고 이제 시그널을 뜨면 이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이 피처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분류할 때 써야지라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분류를 찾아서 중요도가 높다고 나오면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류 방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계학 쓰면 항상 진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뭐 한번 세팅해놓고 계속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러는 거는 예,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뭐 어쩌다 보니 뭐 그렇긴 하지만 뭐 뒤에도 보시면 XGBoost도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최근에 약간 트렌드기도 해서 그리고 딥러닝 쓰기에는 데이터들이 항상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약간 뭐 셜로우 데이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XGBoost로 많이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모델을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XGBoost를 빨리 지나가면 XGBoost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스팅된 뭐 모델이 있으면 계속 그 모델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트리들을 계속 붙여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당연히 모든 모델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리드로 해서 온갖 걸 다 해보는 방법도 있고 랜덤으로 해서 적절히 지금 뭐 통계로 비슷하죠. 통계에 있는 힘 비슷하게 랜덤리스트를 활용해서 최적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항상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고 잘 어떻게 보면 잘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최선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잘 세팅을 하고 이제 세팅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논리적인 오류도 있고 이제 컴퓨터 관련된 오류도 있고 다양한 오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중간중간 잡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 프로세싱 말고 이제 분석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하시는 건뭐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굳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라면 이제 온갖 방법으로 온갖 파라미터들과 온갖 모델들을 다강거리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게 조금 더뭐 상대적으로 많이 트라이해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활용을 했고요. 모델 튜닝을 하고 다양한 튜닝 모델 중에 최선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항상 그렇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스가 작으면 그러니까 따로 데이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가장 좋은 건 그건 거죠. A라는 뭐 실험실에서 아니면 A라는 병원에서 뭐 환자들로 이제 뭔가 분석을 하고 나면 B라는 병원에서는 B라는 실험실에서 이게 확인이 되면 베스트긴 한데 항상 그렇게 잘안 되니까요. 이게 항상 여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도 그렇고 뒤에 보여드릴 것도 간단하게 내부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인터널 밸리 모델이 잘 학습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고 항상 종료를 하는 게 항상 최선인 것 같아서 대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템플드에서 87% 정도 맞추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임포턴스는 아래같이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임포턴스는 아시다시피 뭐 트리 모델들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트리가 뭐 100개면 거기다 뽑힌 애들 개수를 뭐 카운팅하면 중요도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플래스크 관련돼서 웹 서비스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쓸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던 웹 서비스고요. 그리고 BMS 있게 되네. 죄송합니다. 네. 비슷한 식으로 이제 버닝마우스 신드롬 관련된 데이터를 주셨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약간 특이한 게 약간
밸런스 데이터 처리가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데이터를 이제 범위 시밀러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게 약간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피처를 찾는데 그냥 PCL 중간에 껴넣을지 말지 그런 것도 결정했던 게 항상 이 연구에서 약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이에서 볼 때 약간 특이했던 점이라면 이제 PCA로 이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PCA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PCA 임포턴스를 가지고 이제 피처로 이제 어느 정도 선형성이 100% 보장되진 않으니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서 이제 PCA로 변환된 경우에도 피처 임포턴스를 제시를 하고 그 논문에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제시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조금 아까 앞과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아예 모르면 피처를 찾을 수 없으니까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없는 거고, 너무 잘하는 경우에는 사실 메커니즘 다 아니까 머신러닝이 어떻게 보면 앰비규어티, 그 다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해소가 잘안 되기 때문에 잘 쓰진 않는데요. 중간에 있는 약간 애매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때 피처가 이렇게 셀렉션 돼 있고 피처들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중에 안에 있는 내부가 약간 블랙박스 느낌이 있어서 어느 게 중요한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든지, 어쨌든 그 블랙박스를 활용해서라도 이제 무언가 분류를 하겠다, 캔서를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분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쓸수 있고, 그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처리는 말씀을 드리면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다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신호 위치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뉴런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다양한 신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평균적인 총합이, 여기서 측정되는 평균적인 총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이 하나의 뉴런에 나오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A란 뉴런 하나는 되게 미미하지만 A, B, C, D, E, F, G 같은 뉴런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한 위치에서 전압을 이렇게 발생시키게 되면 그 전압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외부에서. 물론 다양한 노이즈들이 섞여 있게 되고 그 노이즈들을 잘 회피하는 방법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뇌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사실 동물족에서 쉽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사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적으로 이제 밖에서 어떻게 보면 스컬 밖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들을 죄송합니다.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제가 분석했던 연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과정 거치고 그걸 통해서 신호들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비교가 들어가는 게 물론 자극인 경우도 있고요. 레스트 스티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많은 분석에 있어서는 보통 이게 이지하기 편하게 이제 체어에 누워 있다가 이제 세데이션이나 진정이라든지 마취가 발생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하게 마취가 돼서 환자분이 이제 안정된 진정 상태나 마취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그 뇌파를 기준으로 뇌파 커넥티비티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커넥티비티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 채널이 어떻게 잘 시뮬러티가 있는가, 신호의 시뮬러티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높은데 평소에는 특정 앞이면 앞이, 헤드 부분이 높 헤드에 있는 프론트 부분이 높은데 뒤에 세대션 되면 시간이 낮아진다든지 그런 식의 분석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왼쪽처럼 이렇게 보이는 걸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다양한 신호 처리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처리가 이어졌을 때 앞에 같은 이제 필터링 방법들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CCABSS라고 캐노니컬 코릴레이션 애널리시스라는데, 소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큰 시그널들을 제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데이터가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잡혔는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소스가 블라인드니까 위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소스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찾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과 같이 소스를 채널의 다른 소스가 아니고 뭔가 로지컬한 소스가 다음같이 보이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 중에 특정한 애들은 이런 애들은 이제 3번, 4번, 3번, 2번 정도 되겠네요. 이런 컴포넌트는 이제 외부에서 온 자극이다. 보통은 뭐 아무리 누워 계셔도 보통 누워 있는 게 쉽진 않으니까 뭐 눈을 움직인다든지 뭐 간단하게 뭐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그러면 그 근육에 의한 근전도 자극이 이지에 되게 많은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극이 근데 그런 자극은 좀 특이한 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탁 튀는 자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뭐 소스 기반으로 해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빼줘야겠다라고 해서 빼주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신호를 찾을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로그램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스터가 스팀을 줄때 위에 보시면 약간 파랗잖아요. 이게 보시면 약간 어떻게 보면 뇌파 고주파 영역대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스티뮬리라기보다는 약간 언어제지하나 세데이션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잦아든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각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프리퀀시 변화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림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채널별로 각 위치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고 여기 보면 95% 신뢰 수준에서 여기 같은 경우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베타 정도 된대요. 베타나 베타 차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브레인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자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것과 관계없이 보통은 각각의 이제 시그널에 따라서 그 시그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선험적인 연구라든지 아니면 후행적 연구 분석한 연구와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세팅한 그 연구자분께 세팅하신 연구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서술하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기계학습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학습 보여주기 위해서 기계학습에 있는 피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를 이미지화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기는 빨리 지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이제 조금 변형해서 여기를 이제 선형적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변환하는 F분의 1 다이나믹스 one of F 다이나믹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네트워크 관련돼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 분석 관련된 거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과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커넥션을 이렇게 뇌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뇌 그림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뮬러티 기반으로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이제 그리게 되면 보면 감마나 베타 영역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그림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뭔데 실제적으로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긴데도 불구하고 이제 펑셔널 차이가 확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까 얘기한 뭐 생각이나 그런 쪽이 아마 감마로 기억하는지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나는 데이터 드렸고 리치 커버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마 아이디어는 아마 포엔갈의 정의를 아마 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리치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엔갈의 티어렘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3차원에 있는 클로즈된 물체는 다 구형으로 변환 가능하다라는 가설이고 실제로는 페를만이라는 훌륭하신 수학자께 증명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서브 중에 하나가 리치 플로우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거가 연속적인 스페이스에서도 가능한데 이런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이런 네트워크 쪽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활용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룹핑을 할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연구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제로
항상 뭐 네트워크에서 많이 나오는 뭐 가라데 클럽인데 이 파랑하고 녹 아, 연두는 아 파랑하고 핑크는 그냥 원래대로 가라데 A, B라는 어떻게 보면 클럽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 간에 이제 연관 그 사람 거기 다니는 학생들 간의 연관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연관관계를 이제 어디 다녔는지도 모르지만 커넥티비티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한명 빼놓고는 다 깔끔하게 분류를 할수 있었다, 분류를 할수 있었고요. 이런 이제 예제를 바탕으로 실제로 네파에서도 활용을 하게 되면 네파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론탈과 포스테리얼이 딱 포스테리얼 위치가 딱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웨이크 상태일 때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딱 중간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세데이션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포스테리얼 영역이 좀더 많이 영향을 받고 프론탈 영역은 좀더 줄어드는구나. 이제 그걸 기반으로 사후적인 다양한 말씀을 이제 서술하실 수 있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는 했는데요. 그래도 좀 길기도 해서 빠르게 넘기면 아시다시피 NGS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한 스모킹 관련된 분석도 했었고요. 그때는 mRNA랑 메틸레이션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해서 mRNA에서 나온 진들과 메틸레이션에서 나온 진들을 가지고 지오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어떻게 바이오로지컬 텀들을 찾아내고 그 텀에서 의미 있는 특성은 뭐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연구도 있었고요. 그거랑 조금 다른 연구로 이제 메틸레이션 가지고 스켈터 에이지를 찾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다양한 소스가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블러드가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만든 데이터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개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거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공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쭉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다 올리지 못하고 메모리에 올리면 PC가 아까 얘기하는 프리프로세싱 할때 항상 나오는 크리티컬한 여러 몇 가지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가 모자란다든지 128로 했어도 아마 모자랐을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다 올리면 한 몇백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서버는 실제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정도 용량을 보통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에 저장해 놓고 그걸 이제 뽑아 쓰는 식으로 이제 조금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워커라운드에서 문제를 찾아서 머신러닝 기법을 또 비슷한 식으로 썼는데 여기는 아까 엑시부스트 같은 걸안쓴게 피처도 선형적으로 좀 찾아보기도 쉽겠고 그걸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고 몇 가지 찾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행히 데이터 많으니까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쪼개서 썼고요. 그래서 학습은 위에 있는 트레인 가지고 신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만 테스트 셋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일렉스넷은 말씀드리지만 아소랑 여기 있는 이렇게 어른놈이랑 엘투놈을 이렇게 섞어서 어떻게 보면 튜닝 파라미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처도 어느 정도 선택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 선형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라는 측면도 있어서 일렉스넷을 썼고요. 그리고 너무 모델이 복잡하 물론 다 사후에는 아까 얘기한 다양한 방법들로 좀 변경을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학습하고 나면 실제로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아래 보면 SD는 이랬고요. 그걸 테스트 데이터 집어넣었어도 민 SD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싱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델이 설명하기 위해서 코이피션트를 가지고 그 피처 특징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진 위치라든지요 진과 진 근처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CPG 관련된 CP 데이터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위치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GEO를 활용해서 다양한 특성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고 약간의 변화 계속 이제 튜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 보시다시피
20세 이하 데이터는 어떻게든 좀 바꿔보고 그 데이터, 그 날린 데이터가 있는 와중에도 사실은 해보면 선형 리그레션이니까 20보다 작은 애들 나오거든요. 이건 20으로 바꾼다는 식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봐서 어떻게 보면 생장에 의한 팩터들을 좀 제거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경영을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튜닝을 해가고 있고요. 코에피션트는 보면 이제 메인은 이제 보면 나중에 모델이 바뀌면 또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 있어서의 모델은 인터페론 감마 시그널 패스웨이랑 연관이 가장 비슷한 관계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CPG 위치 기준으로도 봐도 이런 식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페론 감마와 관련돼 있는 위치인 것 같다. 특히 짐 바디의 CPG 체인지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베틀레이션 가지고 볼 때는 이런 쪽에 에이지랑 관계가 있고 에이지랑 관계 있는 애 중에 바이올로지컬 의미 중에 하나는 인터페론 감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일단 정리가 됐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런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앱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가 될 거다,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웹 베이스드 된 프로그래밍으로 보여드렸었고요. 이건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그렇듯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런 이름을 말씀드리는 근거는 여러 교수님들한테 많이 배워서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연구 레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노키아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키아의 그 엄청난 벨랩이랑 비교라는 건 말도 안 돼서 지금 사실은 생각해놓고 처음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딩을 했는데 이건 좀 많이 부끄러운 것 같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처에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컴퓨테이션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고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다들 잘 아시는 거라고 알고 있긴 한데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